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대로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예수 믿어라. 이건 맹신입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정답을 풀어야 되는데 공식을 전혀 모릅니다.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에 근거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에 확신이 들어온다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나 문제나 염려와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과연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역사에 소개되고 있는 한 사실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 유대민족사에 이스라엘 정부에 가면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국립박물관에는 그들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 문서들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역사는 구세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고 그것을 다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고대 문서는 손이 닿으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국립박물관에는 진공 상태에서 공기가 전혀 소통될 수 없는 진공 상태에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내용과 과연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700여 년 전에 오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사실 그대로 그분이 그 땅에 오셨으며 과연 그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된 이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과연 계신다면 그대는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한치 앞에 일어난 일도 모르는 우리가 700여 년 전에 이 사건이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1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사건이 1500년 후에 정확하게 그 지역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넓고 넓은 땅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지역을 지명하신 그곳에 예수님이 과연 오셨다면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 사실 앞에 감격을 했습니다. 수많은 모리알 같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가진 것보다도 더 고귀한 세상 천하에서 가장 귀한 보배 부족에 보배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힘을 내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이사야서는 역사 연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었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9장 1절은 정확하게 연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BC 734년에 이사야 9장 1절이
기록된 것으로 역사는 역시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가, 성경은 또 강조합니다. 후에는, 이후에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나타나는 내용이,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구태여 그들은 이 내용을 변제할 이유도 없었고 수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한 가지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에는 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 한때는 멸시를 당하던 이 지역이 이제 후에는 영화로운 지역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갈수록 예수의 사람은 창대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납달리 땅 그리고 서불론 땅, 이 땅은 갈릴리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 같은 이스라엘 영토는 분명한데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갈릴리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같은 영토이지만 다른 나라의 국적같이 다른 나라 땅같이 취급했던 것이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형학적으로 지금도 저곳에 가면 이 갈릴리 지역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열사의 사막이 계속됩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거지들이 있습니다. 이 거지들이 어디서 생활하냐면 사면이 전부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거지들은 사막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불론, 납달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유대 사회 거지들처럼 사막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볼 때는 이 갈릴리 지역을 한때는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세상 말로 가장 버려진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후에는 이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이때가 BC 734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갈릴리에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는 멸시받던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이곳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각광받는, 가장 영화로운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세계 7대 세계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관광지 가운데서 바로 이 갈릴리가 세계 7대 관광지 중에 한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순례객들이,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그곳의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성지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존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이 이러한 환경 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은 한때는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게 마음을 두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피하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 오신 그 이후에는 이 땅이 갑자기 영화로운 땅으로 바꿔져 버리듯이 내 가정에 예수님이, 내 가정에 그분이 오신다면, 지금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멸시받던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로부터 이사야 9장 1절이 예언된 이 사건 이후에 이 이방의 갈릴리에 과연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관하여 734년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서불론과 납달리 해변가에 있는 가브나움에 예수님이 그곳에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불론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734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이방의 갈릴리에 그 영화로운 지역이 된 이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도움의 말을 제가 드린다면 성경은 오늘 이사야 9장 1절의 사건이 예수님 가버나움에 이 갈릴리에 사셨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블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단 저편 해변길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에 오시고 난 후에 바로 이 사건이 이사야 9장 1절에 소개되었던 734년 전의 일을 그대로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안전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늘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 이 이방의 갈릴리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땅은 사망의 땅이었으며 그 땅은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빛이 들어오므로 이 땅은 더 이상 멸시받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땅이 되었고 영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그리고 선교가 시작된 그 자리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17절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서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여 말씀하면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우리 주님이 일성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소외된 곳, 낙후된 곳, 가난한 곳, 외롭고 버림받은 그 지역에 왜 이렇게 영화롭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님 왜 그곳에 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린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평생을 뛰고 또 뜁니다. 나중에 지쳐 쓰러져도 또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합니까? 내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납달리와 이 서물론 자리에 있는 우리 모습 앞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화로운 사람으로, 영화로운 지역으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34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정확하게 예수님은 서불론 납달리 지역에 오셨습니다.
734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사건은 이 넓은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 그 땅은 이방의 갈릴리 지역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7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건은 정확하게 그 지역에 예수님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허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가공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축복뿐 아니라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2절은 강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내 영혼의 축복을 받으면 이 땅의 범사의 축복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으로 그설로 올라갑니다. 역사는 이 서불론 그리고 납달리 이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되었는데 서불론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불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서불론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해변가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해변가 그곳에 서불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불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서불론 땅이 갈릴리 땅이었는데 이 사건이 1500년 전에 모세로부터 기록되었던 이 사건은 약 1500년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갈릴리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시작하셨던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서본을 통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곳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뻗어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지구촌에 어느 곳에 가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서불론 땅 갈릴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확산이 되었는데 이 예언은 적중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1500년 전에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실 이 선교 사역을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1획이라도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불론을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나가는 12개 보석이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 복에 이 제사장 옷에 12개 보석을 달아놓는데 이 보석 가운데서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녹조옥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 녹조옥이라는 보석은 바로 서불론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녹조옥은 영어로는 카번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번클, 이 보석은 어떠한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느냐면 등대 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 등대 불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이 보석은 특이한 것은 빛을 반짝반짝한다는 것입니다. 등대 불빛을 상징하는 녹조옥 카번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났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등대 불빛을 보면 이 등대 불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왜 합니까?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인생의 등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카번클이 되십니다. 그래서 서불론을 통해서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서불론 땅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될 때에 온 세계는
등대가 되시는 예수를 말미암아 인생의 나침판을 제시하고 계시고 인생의 등대를 제시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정해주시는 방향을 정해주시는 오늘 이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납달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예언된 그 기록을 소개합니다. 이 납달리에 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납달리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납달리 땅에 오시기 전 예언된 이 말씀은 납달리여 너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소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소리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그 복된 소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납달리는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너는 노인 암사슴 같을 것이라. 암사슴이 놓여 있습니다. 계속 우리에만 갇혀있던 이 암사슴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푸른 초원에 이 납달리 같은 암사슴은 풀어놓았습니다. 암사슴은 너무나 기뻐서 자유를 얻다 보니 초원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자유를 만끽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납달리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이 묶인 것이 풀어져 버리고 암사슴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 암사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습을 보실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장 암사슴처럼 아름답게 보시고 노인 암사슴이라 했으니 모든 인생에 묶인 것들을 다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전하는 한 시대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십시오. 어떤 분들은 사업장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사회 여러 군데에서 봉사하시면서 수고하실 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한마디 전하시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를 가리켜 은혜가 풍성하며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 데에서 하나님 복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내가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일 수가 있고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고 어떤 사람의 관심을 두고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며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 가득하다 말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성경은 납달리에 관해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납달리를 상징하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벽옥이라는 보석입니다. 이 벽옥 보석은 지상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벽옥 보석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벽옥 보석을 상징하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았더니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 모습이 벽옥 같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납달리를 벽옥으로 상징하는 이 보석을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이라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성교하는 이분을 보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이 벽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천국의 도성이 벽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 같은 사람은 왜 벽옥이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이 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벽옥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자녀가 성적이 조금 올라도 사방에다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는 값없이 은혜 받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루 계속 지나도 예수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대단히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하시는 말씀이 따라하십시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주님의 목적이 전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내가 전도하는 마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는 사모하는데 과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실 텐데 내 입술을 주장하는데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과연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린 미친 듯이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이 전도는 세미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시는 부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탁을 이제는 지상명령을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감람산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가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